현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방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를 통해 얘기를 드렸어요. 방을 새로 계약을 했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 아마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저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날이 올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입주할 때까지 이 방에서 마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방의 구조를 한번 바꿔보고 정리를 한번 새로 싹 해봤어요. 제가 인테리어를 여기 새로 한지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에 여러 번 사실 책상 자리부터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보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꾸며진 이 방이 저한테는 지금 제 삶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 구조를 한번 바꿔보시거나 또 꾸며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만한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들을 조금 이야기 드리려 하고 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게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 라이브를 보셨다면 뒤에 항상 배경에 턱걸이 기구가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턱걸이 기구 배경이 없어졌죠? 사실 그게 제일 거슬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방송을 하고 유튜브 촬영을 하는 사람인데 배경에 그런 운동기구가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쳐보자 생각을 해서 침대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되었고 침대 위치를 조정하면서 턱걸이 기구 위치도 바꿨거든요. 일단 어떤 식으로 침대를 바꾸고 운동기구 위치로 옮겼는지 영상을 일단 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방을 보시면 제 방의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걸 아마 한눈에 알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 원래 기존에 이쪽에 있던 그 턱걸이 기구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창가 쪽으로. 사실 저는 창이 있어도 창문을 잘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기시킬 때만 열고 열더라도 커튼까지 막 이렇게 걷어내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나무창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오래돼서 창문을 닫아놔도 그냥 365일 언제나 환기가 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한테는 벽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커튼으로 포인트를 준 그냥 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전 이런 채도 빠진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채도 빠진 그런 컬러감 속에서 이제 저런 노란색 조명이라든가 빨간색 포인트. 저는 이런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바닥에 이제 카페트도 그레이 기반의, 카페트입니다. 어쨌든, 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인지. 일단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뭔지 아시죠? 이 핸드폰 여기다 이렇게 거치하는 건데,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거치함으로써 이제 누워서 편하게 이제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턱걸이 기구가 여기로 오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고정을 할 수 있는 턱이 생겼어요, 뭔가.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고정해놨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툴도 하나 있어요. 원래 이게 침대 옆에 놨던 스툴이긴 한데, 사실 예전에는 침대가 이렇게 가로로 있을 때는 저 빨간색 그 철제 수납장이 침대 옆에 협탁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짐들을 다 올려놨었는데, 이제 용도를 잃었던 이 스툴을 다시 원래 기능으로 되찾았어요. 그래서 자다가 이제 자기 전에 읽었던 책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무선 충전 패드를 제가 놔뒀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 패드를 놔둬서 핸드폰을 보다가 이제 잘 때는 핸드폰을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만 자면 아침이 되면 충전이 되어 있는 거고, 안경 같은 것도 이제 여기다 올려놓고 자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서 딱 있을 때 밑에 이제 침대 옆에 카페트가 깔려 있으니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일단 겨울에 바닥도 차갑고 공기도 좀 차가운데, 일단 느낌도 그렇고,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일어나서 앉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냥 운동하다가 이제 턱걸이 하면서 운동하고 앉아서도 그렇고, 이제 맨발로 있기 너무 좋은 거예요. 발 대는 느낌도 좋고. 그래서 침대 앞에 이렇게 카페트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그 깔아놓으시는 분 있잖아요.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옷도 그렇지만 이 검은색, 회색, 카키 이 조합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 카키 없이는 약간 못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지금 핸드폰도 아시죠? 미드나잇 그린 핸드폰에 이 케이스도 그린.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일어나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제 방의 출입구 쪽인데요. 제 방에서 출입을 했을 때는 이 나무 행거가 있어요. 나무 행거. 이거는 나무를 이제 조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산에서 만드신 작품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금 제가 이제 들고 다니는 데일리 가방들을 걸어놨고, 한 번 쓰고 빨기 아까운 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그냥 임시로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최근에 선물 받은 그 캔들 워머가 있고요. 요 뒤에 편백나무 뭐 있고, 가습기, 그 천연 가습기도 있고, 이거는 제가 이케아에서 구매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조화? 뭐 꽃은 아니니까 나무인데 가짜 나무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러가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그냥 카키, 완전 카키. 채도 좀 빠지고, 그리고 약간 회색 더 많이 섞인 듯한 그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병도 그렇고. 병도 그냥 초록색 이런 병이 아니라 채도가 싹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거기에 이제 강렬한 빨간색.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에는 그 침대에서 쓸 수 있는 이 협탁이라고 해야 되나? 아, 협탁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테이블? 침대용? 테이블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거 피고 노트북 여기 가져와서 쓸 때도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패드 같은 거 올려놓기도 하고,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공간을 딱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납 박스를 두 개를 여기 놨고, 여기에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온수매트 이 박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물 떨어지거나 이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넣으면 되고, 이제 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신 거울이 있고, 이제 문 쪽에는 이렇게 문에다가 걸어놓는 뭐라고 해야 되지? 문에 고정하는 수납함인데,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서 싼 거 구매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잡동사니 같은 거 다 넣어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출입구 쪽에 있는 제 방인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신 거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좀 큰 화분이 있어요. 사실 얘는 원래 여름이 되면은 집 바깥으로 아예 외부로 나가 있는 화분인데, 겨울 동안에만 들어오는 화분이에요. 근데 이게 제 방에 있으니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분 관리를 잘 못해요.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재주가 없어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는 화분은
대부분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간 골드 테두리가 둘러진 그런 시계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직접 고르는 시계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 무소음이라서 되게 좋고 저렴하게 구매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 유일한 뭐라고 해야 되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의 모형, 건축 모형인데 이게 이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제가 만들었지만 아주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애초에 처음 관리할 때 뭐 아크릴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먼지가 안 쌓이게 보관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미 먼지가 쌓일 대로 쌓여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형이고 그냥 여기에 이제 그 지프 SUV도 이렇게 옆에 놨는데 스케일이 딱 맞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조말론, 제가 베트남 여행 갈 때 여자친구랑 같이 샀던 향수 장식 겸 여기다 놓고 이건 최근에 결혼식 답례품으로 받았던 와인, 이것도 그냥 장식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항상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여기에 딱 있고 지금 여기에 카메라 고프로랑 렌즈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잡동사니 넣어놓는 그런 필통? 필통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아 이런 거 왜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색연필이랑 뭐 면도기도 꽂아놓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지금 비워놨어요. 최대한 비워놓고 살고 싶어가지고 여기 비워놓고 여기에 매일 쓰는 로션, 스킨 로션하고 왁스, 에센스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항상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여기다 놔요. 나가기 전에 항상 챙겨야 되는 위치, 카드 지갑하고 에어팟 프로를 항상 여기다가 놔둬요.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은 까먹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뭐 하나라도 딴 데 놓으면은 분명 까먹는데 여기에 놓으면은 카드 지갑도 까먹지 않고 그리고 에어팟 프로도 까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좋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취향이 보이는 곳이에요. 나의 그 플렉스 했던 흔적들을 여기에다가 다 전시해 놓고 있는 거죠. 여기 아이폰 11 프로부터 여기 맥북 프로, 그다음에 에어팟 프로, 그다음에 아이패드 프로 박스. 사실 그 외에 이제 애플워치랑 뭐 다른 박스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로 그 전시해 놓기에는 조금 오바인 것 같아서 지금 빼놨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고 여기에는 이쪽에 책이 있어요. 책, 저 책 잘 안 읽으시는 거 알죠? 그냥 책이 있습니다. 뭐 저한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책 좀 있고 요 밑에는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뭐 사실 보면 별로 좋진 않아요. 카메라 박스랑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있는 곳이고요. 이쪽 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때 이제 칠했던 페인트도 이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저의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천장에 있는 조명도 제가 오로라 조명이라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던 건데 뭐 리모컨으로 이렇게 껐다가 켤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도 조명 색도 이렇게 눈이 피곤하지 않게 밤에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조도를 이제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쪽이 이제 저의 데스크 세팅 환경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는 이제 맥북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조 모니터가 모니터 암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라이브 할 때 이제 쓰는 조명. 이 조명은 제가 광고 영상 찍거나 영상 외주 작업할 때도 이 조명을 이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쓰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아이패드도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이 세 개를 모니터를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사실 뭐 크게 책상에 뭘 두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작업할 때나 뭐 이럴 때 편하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다면 여기에 뭐 멀티탭 박스가 있고요. 뭐 사실 여기에 뭐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이 방을 꾸밀 때는 2채널로 스테레오 그 스피커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뭐 사실 제가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스피커를 쓸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싼 저렴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맥북 프로 16인치 자체 스피커가 진짜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서 다른 스피커를 쓸 필요를 못 느껴요.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소리를 최대로 하면 이 방 안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정말 좋은 사운드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 싶으면 침대에 누워서 그냥 에어팟 프로를 노트북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으면 그걸로도 그냥 최고입니다. 네. 예전에 방 처음 꾸밀 때는 모니터 암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니터 암을 쓰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저의 이 책상을 보시면 이 책상이 1200밖에 안 돼요. 제 방이 그렇게 큰, 방이 작진 않지만 크다고도 할 수는 없는 방인데, 이게 1500 정도 되면 책상이 되게 여유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자서 쓰기에는. 근데 1200은 정말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모니터 암을 닮으로써 이게 굉장히 조금 여유도 생기고 청소하기도 일단 편해진 것 같아요. 모니터 암이 왜 좋냐면, 이 모니터 위치를 제가 조정을 해볼게요. 자, 약간 이렇게 필요할 때는 그냥 모니터 큰 화면으로만 보고 싶을 때는 뭐 이쪽으로 당겨서 보기도 하고요. 자, 만약에 모니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침대에서도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TV 보듯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모니터 암은 쓰면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제 옷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려놔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평소에는 사실 이걸 이렇게 내려놓기까지는 하지 않는데, 누구 손님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는데, 평소에는 편하게 열어놓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열어놔도 그렇게 막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크게 들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은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사실 제가 가진 옷들이 칙칙합니다. 뭐 저쪽에 이제 카키 좀 있고 다 검은색, 칙칙한 회색 막 이런 옷들밖에 없어요. 네. 저는 옷도 많이 비웠고 항상 입는 옷만 입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저쪽에 뭐 캐리어도 있고, 이쪽에는 제가 안 쓰는 두꺼운 뭐 책들, 졸업 앨범이라든가 뭐 잡동사니들 여기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의 반바지, 뭐 반팔티, 그리고 속옷, 양말 뭐 이런 식으로 세 칸 나눠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제 방에 그냥 아주 효율적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아까 그 카페트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는 여기 올라와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다 있잖아요. 아령도 있고 그리고 턱걸이도 하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턱걸이도 하고 운동하고, 또 여기서 이제 모니터 암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각도를 돌리면 여기 턱걸이하고 막 레그레이즈 하면서 예능 같은 거 틀어놔도 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흠이 요 위에, 위 여기를 뭔가 이렇게 뭐 천을 내려놔서 가려놔도 되는데, 그럼 또 너무 비좁아 보이거나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이런 이제 제가 기타가 두 대가 있어가지고 기타 가방이랑 선풍기, 이게 제일 흠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살아야 되니까. 저 선풍기도 원래 막 페인트 칠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아니면 회색깔 색깔을 맞춰야겠다 생각도 있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고 그냥 저거 하나로 그냥 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면은 저런 거 하나하나까지 컬러를 다 맞춰가지고 좀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도 사실 지금 톤앤매너에서 괜찮은 톤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무 색깔도 너무 막 밝은 나무가 아니라 어두운 색깔의 나무여가지고 괜찮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빨간색이 너무 흉물스럽다. 인테리어에서는 최악이다. 저 하늘색과 이게 완전히 인테리어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제가 산 게 아니고 저희 매형이 원래 쓰시던 그 기구를 제가 받아온 거예요. 이제 언택트 시대에서 헬스장도 못 가고 이러니까 최소한의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형한테 이걸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무조건 들여온 거죠. 그래서 대책 없이 이쪽 벽에 원래 위치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 오면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오고 이제 책상을 이쪽 붙이면서 지금 이 공간이 너무 여유로워졌어요. 너무 여유로워져서 아주 만족스럽고 네, 이 넓지 않은 방이지만 어쨌든 이 방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가진 돈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의 집 그리고 뭐 집 꾸미기 그리고 보그 이런 데 뭐 가서 인테리어를 진짜 고급스러운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돈이 없었어요. 저한테 뭐 할당된 돈이 한 50만 원 정도도 안 됐고 그마저도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학생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돈이 넉넉치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 방이 많이 바뀐 요소는 사실 뭐 이불 세팅하고 벽 페인트 칠하고 커튼 바꾼 거 이게 사실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느낌을 바꿔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는 벽을 칠하는 거겠죠. 근데 벽을 칠하는 것마저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바꾸시지 않더라도 그냥 흰색 벽이시라면 커튼 바꾸고 침대에 이불 바꾸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카페트 같은 거 한번 깔아보시고 이 정도만 해도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식으로라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있는 거 안에서 구조를 어떻게 하면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배치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공부하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뭐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좋은데 어떤 게 가장 세 가지를 동시에 막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그리고 한번 바꾸고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하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배치인지 직접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건축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스케치업이나 아니면 요즘은 뭐 오늘의 집도 모델링 같은 걸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직접 그런 거를 배치를 가고 사이즈 맞춰서 해보시면서 좀 맞춰가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친구 누구 뭐 있으면 불러가지고 밥 한번 사드리면서 짜장면 한번 시켜 먹으면서 침대 같은 거나 이런 거 한번 옮겨보기도 하고 그러면 방이 정말 볼 때마다 새로워지고 같은 방이었는데도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나면 참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방을 꾸미는 것도 중요한데 방은 결국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소하기가 편해야 돼요. 진짜 청소하기 불편하면 결국에는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뭔가 치우기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불 정리하는 게 정말 좋아요. 저쪽 벽으로 가서 뭐 이불 넣고 이 앞에서 이불 깔고 뭐 패드 벗기고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요 가운데 공간이 싹 다 열려 있으니까 청소기 돌리는 것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청소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책상이나 뭐 책꽂이 이런 데는 그냥 먼지 직접 손으로 닦아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무선 청소기로 그냥 청소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유지관리하기 편한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책상이나 뭐 이런 데는 최대한 적게 올릴 수 있으면은 짐을 많이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손이 많이 닿는 곳에는 짐을 너무 많이 올려놓지 마시고 청소하기 편하게끔 관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긴 시간이었지만 제가 제 방을 이렇게 룸투어 하듯이 자세히 한번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을 꾸미는 게 가장 좋다. 남을 위해서 남이 보기 좋게 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집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 누구한테는 이게 흉물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여기가 중요한 운동 헬스장인 거니까 저한테는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인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베이스 컬러 위에 빨간색을 통일시켜서 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된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만족스럽고 또 이제 서재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두운 나무 책장과 검은색 책상 베이스 위에 애플 제품만 올려놓음으로써 제 통일성을 준 거고 이제 뭐 자기 나름이죠. 뭐 꾸미기 나름인데 여러분들도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만 많으면 원하는 가구 다 맞춰서 예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인테리어를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좋은 방을 꾸미고 크게는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아직 저는 뛰어난 안목은 없습니다. 저에게 편안한 효율적인 공간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